한국 수력 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은 에너지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이 같은 법적 절차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이다. 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휴일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등 추가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해 사실상 국가경제에 중차대한 운명을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공사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며 다만 공론화위가 시민들을 통해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 공론화 비용으로 46억 3,100만 원을 책정한 경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경주 월성원전과 울진 영덕의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